박수 바르게 물론 한번 한다고 다 기억에 남으면 천재겠죠. 반복해서 모르는 것들의 개수를 계속해서 줄여 나가야 되고요. 모르는 것들 따로 어디다 써놔라, 모아놔라 이러면 안 하겠죠? 해야 되는데 단어의 중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도치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더 정리해 보면 크게 부사구의 도치, 부정어의 도치. 그 다음에 도치 중에 so neither 뭐 나도 마찬가지야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 so neither 나도 마찬가지로 아니야 이런 거 얘기할 땐 neither고요 나도 마찬가지로 그렇다 할땐 so 쓴다 이런 것들이 도치였습니다. 그 중에서 부정어 아 부사구의 도치를 먼저 다루게 되는데요. 부사구의 도치는 when, where, how, why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라는 질문의 위치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영어 문장은 주어 동사로 시작합니다.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로 시작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순서가 되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부사구의 도치죠. 오케이. 그리고 주의해야 될건 주어가 암만 길어봤자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걸 뭐 원래 얘기하면 주어가 대명사인 경우라고 얘기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어가 뭐 여기에 우리 아버지께서 오십니다 이런 표현이 있을 때는 Here comes my father. 뭐 도치받지 않은 문장은 원래 뭐 원래 문장은 누가 my father가 뭐 한다 comes 한다 어디에 here 이게 도치받기 도치를 만들기 전에 문장입니다. 이걸 얘를 보고 주어라 그러고 얘를 보고 동사라 그러고 얘가 where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이 here의 위치를 문장 앞으로 보내는 부사구의 도치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렇게 됐을 때는 위에 문장처럼 아예 뭐 동사 주어로 어순이 바뀐다 이런 얘기 했죠. 부사구가 when, where, how, why가 오고 동사 나오고 주어가 나오는 이런 위치인데 근데 my father를 암만 길어봤자 he를 했을 때는 here comes he가 아니고 here he 여기다 보다시피 here he comes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에서는 도치를 시켰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위에 있는 문장은 도치되지 않은 문장입니다. 도치되지 않은 문장이니까 주어 동사로 시작하겠죠. 전부 다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중에서 뭐가 도치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 meeting begins. 주어 동사죠. 누가 뭐 한다? 회의가 시작된다. In the morning. 뭐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오전에. 회의가 오전에 시작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In the morning이 이 덩어리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문장 앞으로 보내는 뭐를 시킬 수 있고, 도치를 시킬 수가 있고, 이렇게 됐을 때는 The meeting. 암만 길어봤자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 In the meeting begins. 그 다음에 주어 The meeting. 이런 식으로 도치를 시키면 되겠다. 그래서 부사구 when 여기서는 when에 대한 대답이 먼저 나왔고 동사 주어의 어순이 되었고요. 만약에 the meeting이 아니고 얘가 만약에 뭐라면 그것이 오전에 시작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in the morning it begins 해야 된다는 것이 부사구의 도치에서 설명한 겁니다. begins it이 아니고 그때는 얘를 암만 길어봤자 대명사로 바꿨을 때는 in the morning it begins 해야 된다. 계속해서 다음 문장 분석.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한다를 찾아보면 누가 뭐 한다? 박쥐 두 마리가 있다라는 얘기죠. Two bats are. 그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아까는 when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where에 대한 대답입니다. 어쨌든 when에 대한 대답이든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든 얘를 보고 이렇게 부사 덩어리라고 부사구라고 하고 앞으로 보낼 수가 있다. 그러면 in the cave 동사 그다음에 주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two bats 안만 길어봤자 day로 바꿨을 때는 in the cave they are 뭐 동굴 속에 그것들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in the cave they are인데 day가 아니고 일반적인 명사가 주어일 때는 동사 주어가 돼야 되겠다. In the cave are two bats. 그래서 지금 이 부사구의 도치는 왜 이런 왜 배우느냐? 여러분들이 갑자기 긴 문장 속에서 부사구의 도치를 만났을 때 해석을 정확하게 할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치는 왜 시키느냐? 좀더 색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에 문장, 뭐 1, 2번 문장, 도치받지 않은 문장은 그냥 평범한 느낌입니다. 회의가 시작됩니다. 오전에. 도치를 시키니까 오전에 회의가 시작됩니다. 마찬가지, 뭐 도치받지 않은 문장은 평범하죠. 박쥐 두 마리가 뭐 동굴 속에 있어요. 이런 느낌인데
도치를 시키게 되면 동굴 속에 바퀴 두 마리가 있습니다. 이런 색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도치를 시킨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뭐 각각 뭐에 대한 대답이 도치를 받았는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When에 대한 대답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Where. 어쨌든 전부 다 부사다. 다음 문장 An eagle lives. 주어 동사죠. 독수리 한 마리가 산답니다. Near the very top of the tree. 오케이. 여기다가 이렇게 선생님이 형광펜 칠하겠죠. 그렇죠? 이거 뭐할때 배웠던 거예요? 제목은 뭐였? 아, 일단 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뜻이다? 해석이 뭐다? 바로 그라 했죠. 바로 그.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 제목이 강조였죠. 강조 중에서도 뭐의 강조? 명사의 강조. 여기에 탑이라는 명사를 강조하고 있죠. Near the very top of the tree. 그래서 뭐 얘의 해석은 뭐 독수리 한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나무 꼭대기 근처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The very가 바로 그란 뜻으로 탑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앞에서 나왔던 거죠. The very man 이런 식으로 바로 그 남자, The very top 바로 그 꼭대기 뭐 near가 있으니까 그 나무에 바로 그 꼭대기 근처에 near the very top of the tree. 어쨌든 near the very top of the tree는 where에 대한 대답이 도치를 시키겠단 말이죠. 부사인 where,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중에서 near the very top of the tree에 바로 그 나무 꼭대기 근처에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an eagle 이렇게 하면 되겠죠. where가 뭔가 특이한 문장이라 이거면 도치되면 원래는 주어가 항상 먼저 나오는데 여기 이 대답 듣고 싶다 who 뭐 what 이런 거죠 전부 다 이거 what에 대한 대답들이죠 what에 대한 대답인데 그게 아니고 when이나 where에 대한 대답부터 시작된다 그럼 여러분이 아 도치된 문장이구나 그럼 어순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동사 주어가 되어 있는지 begins the meeting are to bats leaves an eagle 동사 주어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동사를 안만 길어봤자 했을 경우에는 it leaves가 또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leaves it이 아니고 이 경우에는 near the very top of the tree it leaves 바로 그 나무 꼭대기에 그것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순이 해야 된다 그래서 얘를 대명사로 바꿨을 때 어순에 대해서는 be에서 다루고 있죠 다음, the dragonfly flew. 누가 뭐 했다? 잠자리죠, 잠자리. 잠자리가 날아갔다. 그 다음에, over my head. 내 머리 위로.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할 자격? 도치될 자격. 그래서, 내 머리 바로 위로. 이 말이죠. over my head로 동사 flew 했다. 누가? the dragonfly가. 그 잠자리가. 이런 식으로 도치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the dragonfly를 안만 길어봤자 했을 때는 it인데, 그때는 flew it이 아니고 it flew로 어순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둬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 도치되기 전에 문장을 생각해 보라고 얘기했는데요. 도치되기 전 문장은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평범한 표현이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본 거죠. 지금 도치된 문장의 해석은 On the stage dances my sister.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어요. 나의 여자 형제가. 이런 느낌이다. 그러면 도치되기 전 문장은 주어 동사니까 누가? 누가? My sister가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되겠죠. 주어 동사 써야 되니까 My sister가 뭐 한다? Dances 한다.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어디서? On the stage에서. 이런 문장이었는데 얘가 도치를 받다 보니까 On the stage dances my sister가 된 건데 근데 my sister는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She니까 She로 바꿨을 때는 어떻게 된다? On the stage, dances she가 아니고 she dances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겠다. 무대 위에서 그녀가 춤춥니다. 그 다음에 the ball rolled over the grass 하고 있죠. The ball rolled over. 얘는 지금 도치 전 문장이 나와 있네요. 도치된 요 1번 문장은 도치된 문장인데 도치된 문장의 주어만 대명사로 바꿔보라고 한 거고요. 얘는 지금 도치 안된 문장이네요. 주어 동사죠. 누가 뭐 했다? 그 공이 굴러갔다. 그 다음에 over the grass,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로? 그 잔디밭 위로 공이 굴러갔습니다. 어디로? 잔디밭 위로 이러고 있죠. over the grass. 그럼 over the grass가 where, when, where, how, why 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도치될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얘를 대명사로 안 바꿨을 경우에는 over the grass rolled the ball 해야 되겠는데 the ball을 안만 길어봤자 it으로 바꿨을 수 있고 over the grass it
road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겠죠, 도치는. 그래서 더 볼이 대명사로 바뀌지 않을 때는 over the grass rolled the ball인데 over the grass it rolled가 돼야 되겠다. 잔디 위로 그것이 굴러갔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 3번 문장도 도치되기 전 문장이네요. 1번만 도치된 문장을 도치된 문장에서 주어를 대명사로 한 거고 나머지는 2번, 3번은 도치 안된 문장을 도치시키라고 하고 있네요. 오케이. The children fly. 여기 fly가 동사죠. 뒤에 kites가 나왔으니까.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연을. 아이들이 날린다. 연을. 말이죠. 아이들이 날립니다. 그러니까 kites는 부사구에 도치할 때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Over the hill이 어디에서 어디로? 언덕 위로란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토막이 주어 있고 동사 있고 what에 대한 대답 있고 where에 대한 대답 있는데 얘는 뭐 who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동사고 이런데 이 토막들 중에서 도치를 할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얘밖에 없는 거죠. 카이츠 이런 걸 도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what에 대한 대답인데 도치를 시키면 안 되겠죠. when, where, how, why니까 도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over the hill, low. 얘를 이제 암만 길어봤자 뭐를 만들어라? day로 만들란 얘기죠. 그러면 day, fly, kite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over the hill, 언덕 위로, day, fly, kite. 개들이 연을 날립니다. 자, 만약에 도치가 되지 아 데이로 더 칠드론이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도치가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연 날립니다라는 말을 먼저 하죠. 플라이 카이츠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더 칠드론이 이런 식으로 도치가 됐었을 거예요. Over the hill, fly kites. 언덕 위로 연 날리네요. 더 칠드론 아이들이. 근데 얘를 데이로 바꾸다 보니까 데이는 이렇게 다시 지금은 동사 주어의 어순이 돼야 된다는 게 원래 도치의 규칙이었습니다. 원래 도치의 규칙은 이렇지만 이렇게 데이로 바꿨을 때는 원래처럼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되돌아간다라는 게 B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우리말과 같도록 관로 안에 말을 배열해서 문장 완성하라 되어 있는데요. 일단 우리말 먼저 칼질하겠습니다. 어디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누가 주어죠. 그래서 도치받지 않은 문장으로 하면 도치되지 않은 문장으로 지금 도치되지 않은 문장 하면 주어 동사 써야 되니까 누가 some cookies가 지금 답 쓰는 거 아닙니다. some cookies가 있다 are 그 다음에 어디에 on the table 원래 이런 문장이었겠죠. 자 근데 지금 얘가 where에 대한 대답이 도치를 시켜달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어디 위에 탁자 위에가 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동사 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와주면 되겠죠. On the table are some cookies 이런 식으로 작문하면 되겠다. 그래서 where에 대한 대답이 오고 그 다음에 얘를 암만 길어봤자 day로 바꿨다면 그때는 day are 해야 되는데 day로 바꿔 쓰지 않았으니까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는 어순으로 도치를 시키면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 그녀가 그녀의 여동생들과 함께 온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보이고요. 주어 그녀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가 보이네요. 어떻게 그녀의 여동생들과 함께. 여기는 how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지금 그녀의 동생들과 함께라는 표현. 그 다음에 여기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문장에서는 도치할 수 있는 게 토막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란 뜻의 단어도 도치를 시켜서 문장 앞으로 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with her sisters라는 표현도 도치를 시켜서 앞으로 갈수 있습니다. 둘다 도치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를 도치시키려 했냐면, 얘를 도치시키기로 한 거예요. 오케이. 일단, 도치되지 않은 문장 먼저 하면, 주어 동사 누가 뭐 한다부터 쓰죠? 그래서 누가 뭐 한다? She가 comes 한다. 말이죠. She가 comes 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어디 먼저 가야죠. 어디에, 여기에. 그 다음에 어떻게, with her Sisters. 이게 도치되지 않은 문장입니다. She comes. 그녀가 옵니다. 어디 오는데? 여기 와. 어떻게? 그녀의 sisters와 함께. 여기 도치할 수 있는 건 얘도 있고, 얘들을 도치시킬 수도 있고, 얘도 도치시킬 수 있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얘를 도치시키기로 했네요. 그러면 여기에 얘가 이렇게 오겠죠? 그러고 나서, 원래는 동사 오고 주어가 와야 되는데, 지금 동사가 대명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와야 된다? Here she comes 해야 된단 말이죠. Here she comes. 여기에 그녀가 와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토막인 with her sisters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Here she comes. 여기에 그녀가 와요. 그다음에 어떻게 with her sisters 이렇게 도치시키면 되겠다. 조심해야 돼.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다. comes she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Here she comes. 여기 그녀가 옵니다. With her sisters. 그녀의 sisters와 함께.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3번. 호텔 안으로 그 소년이 뛰어 들어갔대요. 그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어디로. 그다음에 주어 누가. 그다음에 뭐 했다라는 이런 표현이네요. 자, 그러면 도치되지 않은 문장 먼저 합니다. 주어 동사 누가 뭐 했다. 그래서 누가 더 보이가 뭐 했다. Rushed 했다.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into the hotel 이런 문장이었죠. The boy rushed into the hotel. 오케이, 그러면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도치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얘를 만약에 암만 길어봤자 he를 했으면 he rushed가 돼야 되는데 그걸 안 했으니까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마지막에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into the hotel rushed the boy. 호텔 안으로 뛰어 들어왔어. 누가 더 보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뭐 이렇게 했다가 이걸 여기 놓고 저기 놓고 이게 아니고요. 도치를 왜 시킬 수 있는지를 꼭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도치를 시킬 수 있고 그때 어순을 조심해야 된다. 주어가 대명사인지 he, she, it, they인지 아니면 그게 아닌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무 위에 토끼 한 마리가 있대요. 오케이, 어디가 제일 먼저 보이네요. 어디에 나무 위에 주어 누가 한 마리의 토끼가 뭐 한다 있다. 오케이, 그러면 누가다 먼저 하면 누가 rabbit이 뭐 한다 있다. 어디에 나무 뒤에네요. 그러면 behind the tree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하란 얘기네요. 예, 이거는 뭐 하란 얘기냐면 여기 대어가 있으니까 이거 여러분들 중1 때 배웠던 토끼가 있습니다라는 표현 어떻게 할수 있다? There is a rabbit 할 수도 있다라는 이거 하라는 거네요. There is a rabbit behind the tree. 이것도 도치문의 일종이다. There plus be 동사라 하죠. There is나 there are 같은 것들 이런 것도 도치구문의 일종이다. 라고 했던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배우 문법을 이용해서 문장을 쓰는데 반드시 뭐에 대한 대답은 앞으로 보내라.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은 앞으로 보내라. 부사구를 도치하세요를 풀어서 얘기하면 When, where, how, why에 또 문장을 끊어 읽게 해보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앞으로 보내라. 오케이, 그러면 일단 접시 위에 그 과일 케이크가 있대요. 그러면 일단 도치받지 않은 문장 먼저 하면 누가 더 프루트 케이크가 암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 is죠. 그게 있다. 그 다음에 접시 위에 on the plate. 이게 도치받지 않은 문장이고 on the plate가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를 도치시킬 수가 있다. 그러면 얘 암만 길어봤자 뭔데 it인데 그걸 안 했죠. 그러니까 뭐 나오고 나서 동사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주어인 the fruit cake이 오면 되겠죠. On the plate is the fruit cake. 접시 위에 있다. 뭐가 있는데 그 과일 케이크가. 다시 한번더 얘기하지만 도치문은 여러분들이 갑작스럽게 긴 문장 속에서 만났을 때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접시가 있다. 이거를 흔히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 접시가 있다.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on이 붙었습니다. 접시 위에입니다. 접시 위에. 그래서 주어가 이 뒤로 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만났던 거의 대부분의 영어 문장이 다 주어가 제일 앞에 있었어요. 근데 주어가 제일 앞에 있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도치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저기 마지막 버스가 간대요. 자, 도치받지 않은 문장 누가 뭐 한다 하면 되는데요. 마지막 버스가 간다. 마지막이란 단어인 last는 뭐를 좋아한다? 얘를 좋아하죠. The last 버스가 뭐 한다? 암만 길어봤자 it이니까 가다라는 표현을 it goes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기에 there. The last bus goes there. 마지막 버스가 저기 가네요. 오케이, 그러면 there가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여기 저기란 뜻이니까. 그러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도치받을 수 있고 암만 길어봤자 안 했으니까 동사 주어
됐습니까? There goes. 저기 가네. The last bus가. 얘를 안 만져봤자 it을 했는 경우에는 절대로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There it goes. 이렇게 도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동사 주어. When, where, how, why 나오고 동사 주어가 나와야 된다라는 게 부사의 도치 파트였습니다. 오케이. 여기가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도치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부정어의 도치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부정어의 도치. 오케이. 부정어의 도치에 대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뭐 이것도 좀 예문이 좀 부족한 느낌인데요. 부정어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가 문장 속에 not이 문장의 제일 앞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난만 부정어가 아니라 그랬죠. 뭐도 부정어다. 절대 뭐뭐하지 않는이란 뜻의 뭐도 부정어고. 자, 여러분들한테 먼저 부정어가 뭔지에 대한 개념부터 잡아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버도 부정어입니다. 그 다음에 또 거의 뭐뭐하지 않는이란 뜻의 hardly나 seldom 같은 것들도 부정어죠. 애들도 부정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부정어 뭐가 있느냐? 뭐 without 이런 거 있죠. without 이런 것도 부정어입니다. 뭐뭐 없이란 뜻이니까. 내안 선생님이 옛날에 그동안 수업을 쭉 하면서 내 안에 not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부정어입니다. 그 다음에 또 I have a few friends 할때 few라든지 I have little money 할때 little 이런 것들이 전부 어느 범위에 들어간다? 다 부정어에 들어갑니다. 왜 부정어라고 얘기하냐? never는 설명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뭐 하들리가 왜 부정어냐 하면은 I go there 하면 나는 거기에 간다라는 뜻인데 여기다가 hardly나 seldom이라는 뜻이 똑같은데 I hardly go there 하면 나는 거의 거기에 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뭐 without이 왜 부정어냐? without이 부정어인 이유는 I can't do it without you 할때 어떻게 너 없이란 뜻이죠. 너 없이. 그러니까 얘도 부정어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도 부정어냐? few도 부정어라 했죠? 뭐 few는 I have a few books. 뭐 few friends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냐? 나는 친구가 거의 없다라고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 few도 부정어입니다. 그 다음에 뭐 I have little money. 이것도 나는 돈이 거의 없다라고 해석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문장 속에 not이 전부 없습니다, 애들. 하지만 해석할 때난 친구가 거의 없다고 나는 돈이 거의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녀석들도 다 부정어다. 그럼 부정어의 도치에서 뭐 어떤 얘기했냐? 부정어가 도치가 될수 있대요. 여기로 간단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가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동사 부분에 이 경우에는 이 속에 두가 들어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같이 따라 나간다? 고 속에 숨어있던 두가 이렇게 들어와서 hardly, seldom 이런 게 도치될 때 hardly do I go there 이렇게 도치된단 말이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뭐 얘는 도치 문장 만들기 좀 그렇고요. 뭐 얘도 도치시키면 이렇게 얘는 이제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이번에는 얘가 동사의 덩어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녀석 떼서 앞으로 보내면 되겠네. Without you, can't I do it? 너 없이는 난 그거 못해. 그 다음에 I have few friends는 도치가 어떻게 되느냐? 얘가 부정어란 말이야. 근데 얘도 하나의 의미의 덩어리죠. 그래서 같이 갑니다. 이렇게. 아이고야, 너왜 그러니? 이렇게 같이 갑니다. 아,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가고요. 그럼 이 속에는 이게 동사인데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속에 들어있던 뭐가? 이거 이렇게 앞으로 가나. Few friends do I have? 거의 난 친구가 없어. 얘도 똑같겠죠. Little money가 같이 도치를 받기 위해서 부정어의 도치라는 문법을 쓰기 위해서 앞으로 갈 거고 그럼 이 속에 들어있던 두도 따라 나가서 Little money do I have? 그럼 여러분들이 도치라는 거 자체를 모르는 친구들은 이걸 딱 보고 선생님 이 문장 이상해요. Do I have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럽니다. 이게 아니라고 이건 의문문 만들려고 만든 앞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도치문이라고 도치문. 맞습니까? 거의 나는 친구가 없어. 그러니까 아까 전에 문장은 이런 문장은 나는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렇게 바꿔버리면 거의 친구가 없어.
나는 이런 식으로 느낌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좀더 뭔가 도치라는 것도 강조의 일종이라 했었어요. 좀 색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도치라는 것을 시킨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문제. 자, 그래서 자, 이거 이제 원래 문장을 보여드리면요. 원래 문장은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원래 문장은 You have never lost the key 이런 문장이었어요. You have never lost the key.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그 열쇠를 잃어버려 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문장은 이렇게 했는데 얘를 도치시키면 느낌이 해석의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냐? 절대로 너는 열쇠를 잃어버려 본 적이 없잖아. 이런 식의 느낌을 주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하고 얘가 합쳐져서 동사의 덩어리를 만들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치될 때 어떻게 되느냐? 얘가 도치되고요. have가 앞으로 나갑니다. you 앞으로. 그런 다음에 얘가 오고 나머지들 이렇게 죽으면 됩니다. Never have you lost the key. 절대로 너는 열쇠를 잃어버려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요런 식으로 원래 문장이 뭐였다? 원래 문장은 뭐였는데? 엄마야. 원래 문장은 You have never lost the key였습니다. 너는 절대로 잃어버려 본 적이 없어. 그러면 얘가 도치를 받기 위해서 앞으로 갈수 있다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have 플러스 pp니까 이번에는 have하고 lost가 합쳐져서 동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ave가 앞으로 갈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you 나오고 lost the key. 그래서 never have you lost the key. 자, 그리고 나서 뭐가 보이냐? 이거를 이제 다 써놓으면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잘뭐 이상해 보이는데 여러분들 눈에 뭐가 보이냐면 have you lost가 보일 겁니다. have you lost. 그러면 여러분들이 have you lost? Have you lost? 이렇게 하면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끝에 뭐 써야 될것 같냐면 물음표 써야 될것 같은데 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Have you lost? 너 잃어버려 본적 있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얘는 have가 문장의 앞으로 나가서 어순이 바뀌었지만 절대로 뭐 하는 게 아니다? 의문문이 아니고 뭐를 도치시킨 거다? 부정어를 도치시킨 거다. 그래서 묻는 문장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Have you? 뭐 Have you been to?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절대로 거기 가본 적 없어요 이런 얘기 하고 싶다 그러면 난 절대로 거기 가본 적 없다 막 일단 너는 뭐 거기 가본 적 있니 라고 물어볼 땐 이렇게 묻죠 뭐 한국 가본 적 있니 Have you ever been to Korea?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여기다 대고 Never have I been to Korea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건 여기에 대해서 한국에 가본 적이 없다라는 표현은 I have never been to Korea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난 절대로 그러니까 have you been to Korea? 한국 가본 적 있어? 했더니 I have never been to Korea. 나는 절대로 가본 적 없었는데 지금 얘랑 얘가 동사의 덩어리를 만드는데 지금 never를 뭐 시키겠다? 도치를 시키겠다면. 그러니까 have가 따라 나가기 때문에 have I been 마치 뭐할것 같다? Have you been?처럼 Have I been? 했으니까 여기다가는 지금 여기도 have 나오고 you가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는 물음표가 맞아. 근데 여기도 똑같이 have 나오고 주어가 나왔어. 그렇다고 해서 여기 물음표 하면 얘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의문문이 아니고 얘는 도치문이다. 부정어의 도치문이다. 그래서 위의 문장은 나는 한국 가본 적 없다라는 그냥 평범한 느낌이고 얘는 절대로 나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어요 하고 조금 다른 느낌으로 문장을 전달하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여기도 never have you 해야지 never you have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지금 도치 안된 문장부터 선생님이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명을 어떻게 하냐. 두 번째 문장 자 원래 문장은 뭐였냐. 원래 문장은 she가 seldom arrives on time 이런 뜻이었어. She seldom arrives on time. 뭔 소리냐? 그녀는 거의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야. 그녀는 거의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는다. 도치되지 않은 문장은 she seldom arrives on time이었습니다. 이거 빈도 부사의 위치 그러면서 조비 뒤 일반 앞 이러면서 배웠었어요. 일반 동사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그녀는 제 시간에 거의 도착하는 일이 없어. 절대 맨날 시간 늦어. 시간 어겨. 이런 문장이었는데 얘가 도치되니까 지금 seldom이 바로 내 안에 not 들어있다라고 하는 부정어란 말이죠. 부정어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럼 이번엔 동사는 얘 혼자 동사죠. 그렇죠? 얘 혼자 동사니까 뭔가가 부정어가 나가면서 딸려 나가야 되는데 얘 혼자밖에 없는데 얘가 직접 갈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숨어 있다? 왜 arrive가 아니고 arrives냐면 이 안에 does가 숨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does가 나오고 she, does가 빠져나갔으니까 원래 모습인 arrive가 오고 이런 식으로 도치가 된다. Seldom does she arrive on time. 거의 이런 일 없어. 그녀가 제 시간에 도착하는 일은 없어. 이런 식으로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부정어가 도치가 되면서 동사를 보세요. 동사를 보더니 아까처럼 뭐 have나 has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걔가 나가면 됩니다. 근데 없어. 그러면 일반 동사란 말이죠. 그냥 일반 동사기 때문에 이 속에 들어있던 do나 does나 did를 꺼내서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주어 나온 다음에 동사가 빠져나갔으니까 원래 모습의 형태로 쓰게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를 복사 붙여넣기 해볼 거예요. 얘를 이렇게 하고, 씨, 해갖고. 자, does she arrive on time 하고 여기는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얘는 당연히 물음표 해야 되는 거죠.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일반 동사의 의문문입니다. 현재 시제. 그녀는 제 시간에 도착합니까? 라는 거야. 근데 여기는 위에 문장, 여기 does she arrive 했으니까 묻는 문장이니까 물음표네. 근데 이거 똑같이 does she arrive인데 얘는 왜 묻는 문장이 아닌 거지? 얘는 부정어의 도치라는 문법이다. 됐습니까? 묻는 문장이 아니라는 거. 엉뚱하게 해석하지 마시라는 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little did I 어쩌고 저쩌고 that he would succeed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원래 문장은 뭐였냐? 원래 이런 문장입니다. I thought little. I thought little. 일단 리들이 좀 설명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잠깐 빼볼까요? I thought that he would succeed 의 뜻은 내가 생각했단 말이죠. 내가 생각했다. 뭐라고 생각했다? 그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문장은 I thought that he would succeed는 나는 그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어.인데 여기다가 뭘 집어넣었냐면 리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 나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난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자, 얘가 없을 때는 그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다였어. 근데 얘가 들어가니까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가 됐어요.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little이 바로 뭐다? 내 안에 not 들어있다. 부정어란 말이에요. 부정어. 그러니까 little이 앞으로 나갑니다. 부정어 도치시킬래. 그럼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주어 동사를 쳐다봤죠? 그럼 이번에 이 안에 뭐 들어있어요? thought는 think의 과거형이니까 이 속엔 did가 들어있었겠죠. 그래서 did I think that he would succeed?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나는 거의 생각 안 했어요. 됐습니까? little이라는 부정어가 도치되었기 때문에 이 속에 들어있던 주어 동사에서 동사가 혼자서 동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안에 do냐 does냐 did를 따져서 이 속에 did를 꺼내고 동사 원형을 써야 되겠죠. Little did I think. 나는 거의 생각 안 했어요. 그가 성공할 거라고. 그래서 도치되지 않은 문장과 도치된 문장을 모두 비교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주소가 뭐다? 이 문법의 주소는 부정어의 도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그냥 이것만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 부정어의 도치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 더즈 쓰고 주어 쓰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냥 이렇게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왜 얘가 이렇게 이 속에 들어있던 did가 왜 튀어나왔는지, 아 이거 부정어의 도치구나.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hardly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원래 문장 이제 뭐 여러분 어느 정도 뭐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원래 문장 4번 문장의 원래 문장은 we hardly wrote 아 write군요. write네요. write a letter
did days랑 정해졌습니다. We hardly write a letter. 그래서 우리는 거의 자 얘가 있으면 아 참 얘가 없으면 우리는 요즘 편지를 쓴답니다. 근데 hardly가 들어가니까 우리는 요즘 거의 편지를 쓰지 않는다. 내 안에 뭐 들어있다? not 들어있다. 그러니까 hardly가 문장의 앞으로 가겠다라는 얘기는 어느 문법? 부정어의 도치라고 하는 문법이란 말이죠. 부정어가 도치됩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에 write 혼자 동사죠. 그럼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다? do가 들어있죠. do가 들어있으니까 write의 형태 그대로죠. 그래서 hardly do we write. Do we write만 보고 어 이거 의문문이네. Do we write 했잖아.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거의 우리 안 써 편지를 요즘은. 오케이. 그래서 these days 같은 말은 these days 같은 말 요즘이라 뜻이니까 L로 시작하는 뭐가 있고 lately가 있고 또 R로 시작하는 recently 그 다음에 N으로 시작하는 now와 days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하고 똑같은 요즘이라는 의미를 전달할 때 쓰는 거다. Lately, recently, nowadays, these days 전부 다 요즘이라는 뜻이다. 자, 특히 lately는 조심하라고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죠. late하고 lately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오케이, kind하고 kindly는 차이 뭐 관계가 있죠. kind, kindly. kind 어떤 친절한, kindly 어떻게 친절하게. 그러니까 형용사에 뭐 붙이면 ly에 붙이면 부사된다 했어요. 근데 late하고 lately는 아무 관계가 없다 했습니다. late는 늦은도 되고 늦게도 됩니다. late는 늦은 늦게 어떤 늦은 어찌 늦게 어떤 어찌시 형용사 부사 다 되는 녀석이고요. lately는 late하고 아무 관계 없이 얘는 최근에 라는 뜻이다. 이것도 같이 주의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럼 계속해서 5번 도치받지 않은 문장은 이런 문장이었겠죠. He never goes to the doctor겠죠. 그래서 그는 절대로 의사한테 안 간대요. 그는 절대로 진찰받으러 안 간대요. He never goes to the doctor.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부정어인 never가 도치를 받습니다. 그러면 동사인 goes 속에 있던 does가 앞으로 나오겠죠. Does he go? Or does he go? 묻는 거 아닌가? 이거 묻는 거 아니라고요. never does he go. 절대로 그는 안 가요. 의사한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부정어의 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해석을 해 보시라고 했는데요. 일단 I have seldom felt so alone. 일단 뜻은 자, 얘가 일단 없다 치자. 자, 그럼 I have felt 현재 완료 시제죠. 현재 완료 시제 have 플러스 pp. 그래서 나는 그렇게 외로움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느껴왔다는 얘기겠죠. 나는 계속 외로웠어. 근데 여기다가 seldom을 넣었어요. 그러면 나는 거의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나는 거의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seldom을 도치시키라고 했으니까 뭐에 도치? 부정어에 도치니까 동사가 이번엔 얘들 둘이 합쳐서 have 플러스 pp가 동사니까 have가 먼저 나오고 I felt so alone 안 되겠죠. Seldom have I felt so alone. 거의 나는 그런 적 없어. 외로움을 느낀 거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She hardly makes a mistake. 일단 She makes a mistake는 그녀가 실수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hardly가 들어가니까 거의 실수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됐고요. 그러면 부정어 도치 hardly를 문장 앞으로 하겠다고. 아 이거 부정어의 도치구나.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hardly만 앞으로 보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동사 부분을 살펴보고 어, 얘 혼자 동사인데 어, 그렇다면 이 속에 숨어있던 녀석 꺼냈어야 되겠네. 이렇게 도치시키면 되겠다. Hardly does she make. 거의 그녀는 실수를 안 해요. 그 다음에 Bob never gets invited to parties.
오케이. 자, get 뒤에 무슨 시? invited. invite는 무슨 뜻이에요? 초대하다죠, 초대하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벌써 동사가 나와 있는데 얘가 두 번째 녀석이겠다, 세 번째 녀석이겠다? 당연히 세 번째 녀석일 거고 동사의 PP형이라고 모든 PP형은 입장 바뀐 어떤 시라 했죠. 그러니까 얘의 뜻은 지금 초대받는 이란 뜻이고요. 그러면 얘는 합쳐서 초대받다란 뜻이겠죠. 그럼 밤 never gets invited. 밤은 절대로 초대받지 못한다. 파티에 말이죠. 밥은 절대로 파티에 초대 못 받습니다. 라는 문장이었고요. 얘를 이렇게 도치시키면 네버를 도치시키겠죠. 그러면 동사 얘 혼자 동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속에 does 들어있네요. 그래서 never does Bob does가 빠져나갔으니까 get는 get invited to parties. 절대로 밥은 파티에 초대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똑같이 생긴 거, 똑같이 생긴 거 선생님이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할까? 할까? 자, 똑같은 does Bob get을 썼어요. 똑같은 does Bob get. 근데 얘는 당연히 끝에다가 이렇게 마침표 하면 선생님 와서 딱밤 때리겠죠. 야, 이건 의문문이잖아. 선생님 여기도 does Bob get이고 여기도 does Bob get인데 얘는 왜 마침표고 얘는 왜 물음표예요? 얘는 의문문이지 않냐. 어떻게 밥이 파티에 초대받는 거야? 라고 묻는 거고 이거는 그러면 왜 의문문 아니에요? 이거는 부정어가 앞에 나간 거잖아. 부정어에 도치니까 얘는 물음표 하면 안 돼. 묻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little dreamed. 자, 일단 뭔 소리냐? I little dreamed that such a thing would happen. 일단 부정어 없다고 해석해 볼까요? 오케이, 내가 뭐 했다? 꿈꿨다. 꿈꿨다. 무엇을 그러한 일이 뭐할 거라고 발생할 거라고 나는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꿈꿨어. 그러니까 뭐 상상했단 얘기인 거죠. 난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상상했었었는데 여기다가 리를 집어넣었으니까 나는 거의 상상하지 못했다. 꿈도 꾸지 못했다. 거의 꿈도 못 꿨어. 나는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거의 꿈도 꿔보지 못했어. 그러면 얘가 들어가니까 얘가 없을 때는 꿈꿨다라는 긍정적인 표현인데 얘가 들어가니까 거의 꿈꿔도 꿈꿔보지 못했다니까 부정어가 되는 거죠. 그럼 부정어를 도치시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얘를 쳐다보면 되겠죠. 동사가 얘니까 이 속에 뭐 들어있습니까? 드림드니까 과거가 숨어있었죠. 그래서 dream that such a thing would happen. Little did I dream. 그래서 거의 나는 상상도 못했어.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드림드 속에 들어있던 동사가 드림드 혼자서 담당하고 있죠. 동사 부분을. 그러니까 이 속에 있던 거, 딴거 뭐, 앞에 뭐, have 플러스 pp라든지, have가 있다든지, 뭐, will이나 would나 이런 게 있으면 걔들이 가면 되는데. 갈게 없으니까 이 속에 들어있던 걸 끄집어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우리말 뜻이 같도록 관로 안에 말을 이용해서 완성해라. 오케이. 나는 결코 그렇게 작은 개를 본 적이 없다. 자, 일단 도치받지 않은 문장 먼저 만듭니다. 그러면 나는 본 적이 절대로 없어. I have never seen 그렇게도 작은 개를 such a little dog. 자, 여기 little이 또 나왔는데요. 이때 little은 아까 전에 만났던 little하고는 다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서 만났던 little은 거의 뭐뭐하지 않은이란 뜻이고요. 여기에 little은 작은이란 뜻이죠. 작은. 그래서 I have never seen 나는 본 적이 없어. 그렇게도 작은 개를 됐고요. 그러면 도치 부정어를 도치시키겠답니다. 그러면 이번엔 동사가 have 플러스 pp죠. 그래서 never have I seen such a little dog. 그래서 절대로 난본 적이 없어.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녀는 날이 추워지고 있다는 좀 상상도 못했어. 벌써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라고 생각도 못했단 얘기인 거죠. 그러면 시제가
요렇게 돼 있으니까 무슨 시계적 딱 과거겠다. 우리 답 짚어봤네요. 그럼 일단 도치 받지 않은 문장 she little thought 하면 되겠죠. 그녀는 거의 생각도 못했어. she little thought that it was getting cold. 오케이, 그럼 얘를 이제 거의 little 내 안에 낯 들어있다 거의 뭐뭐하지 못했다라는 little이 도치를 받습니다. 그럼 이 속에 뭐가 들어있었으니까 thought니까 과거형이죠. 그래서 little did she think 그래서 거의 생각도 못했어 that it was getting cold.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우리는 9시 이후엔 거의 만나지 않았답니다. 과거죠. 그럼 일단 도치받지 않은 문장 우리는 만났다 we met인데 우리는 거의 안 만났다 하니까 we seldom met 하면 되겠죠. We seldom met after 9 p.m. 하면 되겠죠. We seldom met after 9 p.m. 우리는 9시 이후에는 거의 만나지 않았어. 자, 그럼 seldom을 도치시키겠답니다. 자, 그럼 동사가 예죠? 그럼 이 속에 뭐 들어있습니까? 걔가 들어있죠. Did we? Did가 빠져나갔으니까 원래 모습. 그래서 seldom did we meet. 거의 우리는 안 만났어. After 9 p.m. 됐습니까? 부정어가 도치될 때는 혼자 가지 않는다. 됐습니까? 동사 부분을 쳐다보고 동사가 have plus pp 뭐 will 동사 원형 뭐 can 동사 원형 조동사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을 때는 뭐 will이나 can이 주어 앞으로 가고 have가 주어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동사가 오면 되는데 이렇게 그냥 일반 동사 혼자 있을 때는 이 속에 들어있던 거 뽑아서 꺼내고 자기 자신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 줘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결코 그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일단 도치받지 않은 문장 I never like him 하면 되겠죠. I never like him. 난 절대로 그를 안 좋아해. 그럼 never가 도치를 받고 싶다. 절대로. 그럼 얘 쳐다봤더니 이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바로 얘가 들어 있으니까 원래 모습 그대로겠죠. I like him. Never do I like him. 절대로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아. 그 다음에 그녀는 거의 그를 이해하지 못했대요. 일단 그녀가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 She little understand의 과거 stood죠. She little understood him. 거의 이해 못했어. 오케이, 그러면 little 부정어가 도치를 받습니다. 그러면 동사 understood 쳐다봤죠? 이 안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시제 과거니까 이 안에 did가 들어있었겠죠? 그 다음에 did가 빠져나갔으니까 원래 모습 under 하면 되겠죠. Little did she understand him. 거의 이해 못했어. 그 여자는 그 남자를. 그래서 부정어가 도치되면서 동사 부분에서 뭔가 꺼내갈 게 있으면 동사가 뭐두 덩어리 이상 있어서 have plus pp나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를 주어 앞으로 보내고 없으면 이와 같이 그냥 일반 동사만 있어서 뭐 다른 게 없다. 동사가 덩어리 짓지 않고 하나 혼자서 동사하고 있다. 그러면 do나 does나 did. 이 경우에는 did죠. 과거니까. did를 꺼내고 동사 원형으로 돌아간다. 라는 것이 부정어의 도치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도 마찬가지야 할때 쓰는 거. 나도 마찬가지야. 내려가세요. 오케이,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할때 so am I를 한다 했어요. So am I, so do I. 다시 정리해야 되나요?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1, 2학년이다. 그러면 뭐 애가 뭐 A가 I am happy 그랬더니 뭐 I am happy too 뭐 이런 거 배웠는데 이거 대신에 이제 얘랑 똑같은 게 뭐다? So am I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번에는 일반 동사 들어있는 거 할까? I don't like it. 나 그거 마음에 안 들어. 이랬더니 I don't like 나도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부정어에서 부정문에서 부정문에서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란 뜻으로는 못 써야 된다. 이거 써야 된다. 나 그거 마음에 안 들어 그랬더니 나도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얘 대신에 뭘쓸수 있다? Neither do I를 쓸 수도. 나도 마음에 안 들어. 얘도 마찬가지 내 안에 not 있잖아. 나도 마찬가지로 아니다. 이번에는 여기 일반 동사 사용됐으니까 여기에다가 Neither am I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죠. 됐습니까? 여기에 be 동사 없잖아요. 일반 동사밖에 없죠. 뭐 이거 또 응용해 볼까? I can't do it. 나 그거 못해. 그랬더니 나도 못해. 이럽니다. I can't do it either. 여기 to 쓰면 안 된다 그랬고요. not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이때 neither 이번에는 조동사가 보이죠? 그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neither can I. 나도 못해. 됐습니까? 이런 것들 배웠고요. 플러스로 뭘더 배웠냐 하면은 야 이거 조심해야 된다 라면서 뭔 얘기했었냐. 디스 케어? 케어를 왜 써놨어?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야, 2차 좋다 이랬어요. 2차 좋다 그랬더니 진짜 좋아. 그랬습니까? 그래서 it is good indeed. indeed는 여러분들 3학년 때 봤나보면 단어입니다. 진실로, 사실로, really 이런 뜻이죠. 이런 뜻일 때는 So is it 지금까지는 뭐 해야 된다고 배웠냐면 So is it 해야 될 것처럼 가르쳤는데 모두 있는데 So it is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얘는 뭐가 아니다 This car is good to 이 차도 좋아 라는 게 아니고 아 상대방의 의견이 진짜 상대방의 의견에 의 어떤 오피니언에 대해서 어떤 의견에 대해서 진짜 맞아 라는 얘기를 할 때는 so is it 하면 안 되고 so it is 맞아 정말로 그 차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하는 거냐 여기다 만약에 so is it 여기 그렇게 하라고 배웠잖아 지금 so is it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러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 이 차가 좋다 그랬더니 이 차도 좋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다른 걸 보고 이차 좋네 그랬더니 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좋아 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쓰면 아그차 좋은 거 맞네 라는 뜻으론 이렇게 써야 된다 한끗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문제 풀어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참이 친구는 수업 중이라니까 뭘 자꾸 물어봐 자, 그래서 뭐라 그러냐? I watched the movie. 대화로 꾸며져 있죠. 그래서 I watched the movie. 네, 그 영화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B가 나도 봤다 하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배우기 전에는 he watched the movie네요. 참, 그 남자가 영화 봤어 그랬더니 나도 봤어 하라는 거네요. 그 남자 영화 봤어 그랬더니 나도 봤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배우기 전에는 I 뭐 did too. 디드는 뭐 대신 왔냐? 요거 대신 온 거죠. 와치드가 과거니까. I did too. 나도 그랬어. 근데 I did too. I watched the movie too. 대신에 뭘쓸수 있다? So? 그 다음에 뭐? 요 안에 뭐 들어있어요? 그거 들어있죠. 그래서 So did I 하면 되겠다. 나도 봤어. So 동사 주어 하면 되는데 와치드를 또쓸 필요도 없다. Watched the movie가 일반 동사가 들어있는 덩어리죠. 일반 동사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do나 does나 did를 가지고 이 자리에다 써주면 되겠다. 나도 봤어. 야, 그 남자 영화 봤대. 나도 봤는데. I did too. I watched the movie too. 대신에 so did I. 쓸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won't be here. 그녀가 여기에 안올 거래죠. 그녀는 여기 안올 거야. 그랬더니 그녀의 여자 형제도 안올 거야 라는 얘기를 하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배우기 전에는 뭐였냐 하면은 her sister won't either
원래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걸이 방법으로 하란 말이죠. 그 she won't be here. 그냥 여기 안올 건데 그랬더니 여자 뭐 언니 할까요? 뭐 어쨌든 이상하게 써놨네요. Her sister won't either. 야, 언니도 안올 거라는데 이런 표현을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알아? Neither 해놓고 여기 뭐 보입니까? 그거 보이죠? 그러니까 neither will her sister 하면 되겠다. 선생님 여기에는 want인데 여기는 will 입니까? neither는 내 안에 뭐 있다? not 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want를 쓰면 not을 두번 얘기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안 쓴다. neither will she her sister. 그래서 her sister won't be here either 대신에 her sister won't be here either 대신에 neither will her sister.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저기 다시 She has gone back to Europe.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뭡니까? 결과죠, 결과. 그녀는 어디로 가버려서? 유럽으로 돌아가 버려서 그 결과 어디에 있다? 현재 어디에 있다? 유럽에 있다. 현재 완료에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이런 걸 보고 결과적 용법이라는 데 했죠. 그녀는 유럽으로 가버려서 그 결과 현재 유럽에 있다. 됐습니까? 자, 그녀가 유럽으로 가버렸는데 지금 그녀의 남편도 유럽으로 가버렸다라는 얘기를 하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 표현을 배우기 전에는 뭐였냐? Her husband has gone back. 아이고, 백까지 써야 되나? Gone back to Europe to 이거였어. Her husband has gone back to Europe to. She has gone back to Europe. 그녀가 유럽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Her husband has gone back to Europe too. 그녀의 남편도 유럽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이 표현을 확 줄여서 뭐라고 할수 있냐? 자, 이번엔 볼까요? 일단 여기에 not이 없죠. 그러니까 이번엔 so 쓸 거고요. 이번엔 조동사 뭐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죠. 그러면 her husband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여기에 have겠어요? has겠어요? has를 쓰면 되겠죠. So has her husband. 그녀의 남편도 마찬가지야. 이번에는 동의하고자 하는 문장이 무슨 시제니까 현재 완료 시제니까 여기는 have나 has를 쓸수 있다. 만약에 여기에 뭐 그녀의 딸들도 돌아갔다 이런 얘기 하고 싶다. 만약에 여기에 her husband가 아니고 만약에 her daughters가 와 있어. 그러면 her daughters는 복수죠. 그때는 여기다가 have를 써야 되겠죠. So have her daughters. 근데 여기는 her husband는 단수죠. 그러니까 여기에 has를 쓰는 거죠. So has her husband. 그녀의 남편도 돌아가 버렸어. 오케이. 그 다음에 Tom doesn't want to go hiking. Tom은 하이킹 가고 싶지 않대죠. 그랬더니 형도 안 가고 싶답니다. 형도 안 가고 싶다. 그러면 이 표현을 배우기 전에는 뭐였냐? His brother doesn't want to eat either. Tom doesn't want to go hiking. Tom hiking 가고 싶지 않다는데요. His brother doesn't want it either. 형도 마찬가지로 안 가고 싶어해. 이 표현을 뭐로 바꿔 쓸수 있다? Neither. 여기에 not이 있기 때문이죠. not이 있는 경우에 선생님 계속해서 neither로 쓰고 있죠. 여기에도 neither로 쓰고 있죠. 그래서 neither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번에는 뭐가 보입니까? 이런 게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자리엔 do 아니면 does 아니면 did를 쓰겠죠. 그럼 his brother를 안만 길어봤자 he죠, 단수죠. 그러면 neither does his broth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의 형도 마찬가지로 하이킹 가고 싶지 않아.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도치 파트에서는 동사의 덩어리 부분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는 이 속에 did 들어있다. 여기에는 요렇게 합쳐서 동사네. 그러면 will이란 조동사가 있으니까 will이란 조동사를 쓰면 되겠네.
자, 여기는 has 플러스 pp네. 현재 완료 시제네. 그럼 여기는 has나 have 보면 되는데, has 쓸지 have 볼지는 그동안은 여기 있는 녀석 신경 썼는데, 주어가 뒤로 가버려서 도치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녀석 신경 쓰고 얘가 단수니까 여기는 has 와야 되네. 이번에는 여기에 동사가 이렇게 생겼죠? 일반 동사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와야 될건 do 아니면 does 아니면 did인데, 여기에 시제가 일단 현재니까 did는 올리가 없고, 그 다음에 his brother 안만 길어봤자 해봤더니 he니까 he랑 do가 어울리진 않지. he does랑 어울리지. neither does his brother. 그의 brother도 마찬가지로 안 가고 싶어. 자, 그래서 그 문장 나오네. She can't swim well and her father can't swim well either. 그래서 그녀가 수영을 잘못할 수가 없고, 그녀의 아빠도 마찬가지로 또한 역시란 뜻입니다. 의미상 to랑 똑같지만 to를 써서는 안 된다 그랬어. 부정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수영을 못 하신다. 그래서 she can't swim well and neither 해놓고, 이번에는 동사의 구성된 부분을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조동사가 하나 보이죠. 그래서 neither can her father, 그녀의 아버지도 수영 못 하셔. 그 다음에 he is wearing a costume and I am too. 그는 뭐 분장을 입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코스튬을 입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코스튬 입고 있다. 걔뭐 그도 코스튬 입고 있고 나도 코스튬 입고 있다. 그러면 he is wearing a costume and so am I 하면 되겠죠. 나도 마찬가지야. 오케이. 그 다음에 마크는 프랑스 할수 있고 샘도 할수 있어. 그래서 마크 can speak French. 원래 이 문장은 이거 배우기 전에는 샘 can do it 2였죠. 샘도 마찬가지로 그거 할수 있어. 근데 얘 대신 쓸수 있는 게 바로 so 해놓고 조동사 보이죠? 그래서 so can Sam 하면 되겠죠. 샘도 할 수가 있어. 그다음에 그레이스는 공포 영화를 좋아하지 않고 나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 원래 문장은 I don't like 뭐 안만 길어봤자 여러 개니까 them 하면 되겠네요. I don't like them either였습니다. 이거 배우기 전까지는 I don't like them either. 나도 마찬가지로 좋아하지 않아. 자, 여기 not 있으니까 일단 neither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doesn't like 쳐다봤죠 앞에.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건 뭐다? neither. 그 다음에 여기에 나도 I랑 어울리는 건 do예요, does예요, did예요. 아, did는 빼고 현재 시제니까 do예요, does예요, do죠. neither do I. 이번에는 여기에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 사용됐기 때문에 여기 do 아니면 does 아니면 did인데, 현재 시제니까 did는 올리가 없고 I랑 어울리는 do가 오면 되겠다. neither do I. 나도 안 좋아해. 그래서 원래 문장 I don't like them either. 나도 싫어한다 있는 neither do I로 표현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거다. 자, 동사 부분 쳐다보면 요렇게 생겼죠. 됐습니까? 조동사가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would never say such a thing. 그래서 원래 이거 배우기 전에는 I would never say such a thing. I would never say such a thing. 해놓고 여기에 never나 not이나 똑같으니까 either였죠. 원래 표현은 I would never say such a thing either. 나도 마찬가지로 그러지 않을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never나 not이나 똑같으니까 여기 so가 아니고 마찬가지 neither로 시작하겠죠. neither. 아까 봐놨던 이 녀석이죠. 조동사 쓰면 되고요. 조동사 would가 있으니까 neither would I. 나도 안할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내 사과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맛있었고, 그의 사과도 마찬가지로 내뭐 생각만큼 맛있었다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The apple tasted as good as I thought. 자, 이번 동사 쳐다봤죠? 됐습니까? 동사 쳐다봤고요. 자, 원래 문장은 그의 것도 그랬다. 뭐야? 그의 것도 그랬다라는 표현은 원래 문장은 and his, 뭐 his가 그의 것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his apple 해도 되고 his 해도 되고요. his tasted 뭐 as good as I thought to 할 문장이죠.
원래 문장은 his apple tasted as good as I thought too. 이렇게 긴 문장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바꿨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not 없죠. 그러니까 이게 so 쓰겠죠. 쳐다봤죠. 이 안에 뭐 들어 있으니까 did his 하면 되겠죠. So did his. My apple tasted as good as I thought and his tasted as good as I thought too 였는데 so did his 그의 것도 그랬어. 오케이. 그 다음에 짐은 사용한 병을 재활용하지 않았고 제인도 그러지 않았다. 자 그러면 여기 쳐다봤죠. 동사 부분 됐습니까? 그래서 짐 didn't recycle the used bottles and 원래 이거 안 배웠으면 and 제인 뭐냐 제인 didn't recycle the didn't recycle the used bottles either 이렇게 표현할 거였죠. 원래 Jim didn't recycle the used bottles and Jane didn't either.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neither. 쳐다봤죠? 여기 뭐 쓰면 되겠어요? did Jane 하면 되겠죠. neither did Jane. Jane도 안 했어. 됐습니까? 요령만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파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찌끄레기 문법이라고 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배운 문법을 이용해서 영어 문장을 써봐라 라고 하고 있네요. 베스는 브라이언을 좋아하고 우리도 그렇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베스가 뭐 한다? likes 한다 말이죠. 반화해야죠. 그치? 됐습니까? 누구를? 브라이언을. and 자 이거 안 배웠을 때는 we like him too 였죠. Beth like Brian and we like him too.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어요? 얘 대신에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쵸? 여기에 like가 일반 동사고 안에 do 들어있으니까 써도 되겠죠. we do too. Yeah, we do too. 그리고 마찬가지야. 됐습니까? 근데 이제 얘를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배운 대로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So 쓰고 뭘 쓰고 we 쓰면 되는데 이제 여기 쓸 거는 얘 쳐다보면 되겠죠? 그쵸? 여기에 does 들어있으니까 여기도 does 쓰려고 봤더니 여기 does 쓰려고 했더니 we가 화내죠. So do we. Bad like Brian and so do we. 우리도 마찬가지야.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그녀를 믿을 수가 없었으며 나도 또한 믿을 수가 없었다 라는 표현. 일단 지금 배운 거 배우기 전까지는 뭐 he couldn't believe her and 자 일단 뭐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겠죠. 잘 봐놓으라고. he couldn't believe her and I couldn't believe her to 쓰면 안 되죠. 낮 있으니까. 원래는 이런 표현이었단 말이죠. and I couldn't believe her either. 생략할 수 있는 거? 생략할 수 있죠. 이거 앞에 어차피 believe her 나오니까 얘도 생략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줄일 수가 있죠. he couldn't believe her and I couldn't either. 나도 할 수가 없었어. 얘를 지금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얘하고 아이고 여기 나 여기 얘하고 합치면 뭐 튀어나온다 그랬어요. neither가 나온다 했죠. neither. 그래서 and neither 해놓고 여기 쳐다봤죠. 여기다가 couldn't 쓰면 안 됩니다. not이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neither could I 하면 되겠죠. 나도 할 수가 없었어. he couldn't believe her and neither could I. 나도 할 수가 없었어. 이게 so neither 도치 문장입니다. 마찬가지 정리하자면 마찬가지로 그렇다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다 할 때 이걸 쓸 수가 있는데 동사 주어 형태로 하면 되고 그러면 동사를 뭘 쓸지는 뭐에 따라 달려있다. 여기 조동사 있네. 여기는 그냥 일반 동사 혼자밖에 없네. 그럼 do 아니면 does인데 얘랑 어울리는 거 써야 된다. we does가 아니 we do 하면 되겠고 뭐 계속 그런 거였어요. 그냥 can이 있으니까 can 쓰는 거고요. 동사 자리에.
됐습니까? 이런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분 부정, 전체 부정에 대해서 나오네요. 자, 부분 부정, 전체 부정. 일단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뭐를 보고 부분 부정이라고 하는지, 뭐를 보고 전체 부정이라고 하는지 우리말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 그것들 다 마음에 안 들어. 난 그것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아니야. 뭐 이런 걸 가지고 부분 부정과 전체 부정이라 합니다. 딱 봐도 이건 무슨 부정 같아, 이건. 당연히 전체 부정이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이런 걸 보고는 부분 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속담에도 이 표현이 있어요. 뭐 속담 받는 여러분들 뭐. 뭐 말은 안 되지만 반짝이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니다. 반짝이는 것은 모두 금이 아니다. 이런 부정을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 반짝반짝반짝거려. 금인가? 금이네. 금이 아니네. 이런 걸 보고 무슨 부정이라고 그런다? 반짝이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부분 부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말은 안 되지만 반짝이는 것인 모두 금이 아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전체 부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영어로 만나볼게요. 자, 부분 부정은 뭐 무슨 수학 공식처럼 써있네요. 일단 얘 빼고 생각해볼까요? 얘 잠깐 옆에 가 있고. 자, every, all, both, always 이런 것도 있어요. every, all, both, always는 얘들은 뭐할때 쓰는 거냐? 뭐 들어가 있는 거 하나씩 써볼까? 뭐 every가 들어가 있는 아무 문장이나 하나 써볼게요. 뭐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every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보스는 뭐 I like practice 뭐 할까? practice 자, 지금 not 빼고 다 썼어요. Everyone likes her. I like all the books. I like both this and that. I always practice playing soccer. 이건 첫 번째 문제, 이건 뭔 뜻이야?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한다는 뜻이죠? 그쵸? 그 다음에 나는 뭐 책이 있는데, 책이 막싹다 마음에 든다면 모든 책들이 다 마음에 든다. 아, 책다 마음에 드는데? I like all the books. I like both this and that. 이거랑 저거랑 두개 있는데 둘다 마음에 든대죠. 아, 이것도 마음에 들고 저것도 마음에 둘다 마음에 들어. 그 다음에 나는 항상 축구 연습한다. 자, 얘들이 없으니까 이게 뭐가 됐냐면 전부 다 전체 긍정이 됐죠. 전체 긍정. 전체 긍정이 됐죠. 그쵸. 전체 긍정이 됐는데 여기다 이제 뭘 넣어보자라는 얘기입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not을 넣어보자는 말이죠. not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Not everyone likes her. 이게 무슨 뜻이 된다라는 얘기냐?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하는 건 아니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자, 이것도 여기도 not 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전체 긍정을 만드는 단어입니다. 전체 긍정을 만드는 단어 앞에 뭘 넣었더니 not을 넣었더니 뭐가 되고 있죠? I like not all the books. 나는 책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라면 난 마음에 드는 책도 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 그 다음에 I like not both this and that. 나 이거랑 저거 둘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야. 마음에 드는 것도 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마음에
다안 든다도 아니고요. 마음에 다 든다도 아니고요.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난 always practice playing soccer 하면 나는 항상 축구 연습하는 건 아니야. 축구 연습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이런 말들, 이런 말들,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뭐 하는 말인데? 전체 긍정을 만드는 말인데, 전체 얘들이 낯이 없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해. I like all the book. 나책다 마음에 들어. I like both this. 나 이거저거 다 마음에 들어. 나는 항상 연습해. 였는데 여기에 이렇게 전체 긍정을 나타내는 말 앞에 뭘 넣으니까? 낯을 집어넣으니까 뭐가 됐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니야? 난책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야? 난 이거랑 저거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야? 난 항상 연습하는 건 아니야? 연습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어. 나는 뭐가 된다? 부분부정이 되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부분부정이 있으면 전체 부정도 있겠죠? 전체 부정. 전체 부정. 자, 그럼 얘, 전체 부정이었던 말들 일단 가지고 와볼게요. 전체 부정이었고, 아 전체 긍정이었고 참. 여기 다 가져가자 일단. 다시. 뭐 설명하고 싶냐? 자 다시 전체 긍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하고, 나는 책이 싹다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난 이거랑 저거 둘다 마음에 들고, 나는 항상 축구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다 바꿔볼까요? Everyone doesn't like her. 이건 무슨 소리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다죠. 이건 뭐 됐어요, 이거는? 전체 부정이 됐죠.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안 좋아해.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걸 보고는 뭐라 한다? 전체 부정이라고 한다. 자, 여기도 또 여기 원래 not 들어갈 줄은 여기잖아.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 됐어요? 난책싹다 마음에 안 들어. 전체 부정이 됐죠. 또 놔두고 원래 위치는 여기죠. 나는 이거랑 저거 둘다 마음에 안 들어. 전체 부정됐죠. 여기 놔두고 가겠죠. 나는 항상 연습 안 해. 이렇게 하면 자 지금까지 자 원래 문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원래 여러분들이 중1 때 배웠을 때이 문장에 not 넣으라 그러면 당연히 doesn't like 만드는 거죠. 여기다 not 넣으면 don't like고, 여기 not 넣으면 don't like고, 여기 practice가 연습하다라는 동사니까 이 안에 do 들어있으니까 여기에 don't practice 되죠. 그럼 I always don't practice 하면 항상 안 하는 전체 부정입니다. 우리가 원래 배웠던 대로 not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배웠던 대로 not을 집어넣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안 좋아해. 나는 책싹다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이거랑 저거 둘다안 좋아해. 나는 항상 연습 안 해. 라는 뭐였는데? 전체 부정이었는데, 전체 부정이었는데, 뭐를 만드는 말? 전체 긍정을 나타내는 말이면, 도대체 왜 이게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한다가 됐냐면, 얘 때문에 그래. 전체 긍정을 만드는 단어입니다. 전체 긍정을 만드는 단어야. 근데 그 앞에다 뭘 넣으면? not을 넣으면 부분 부정이 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니야. 책이 싹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야. 둘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야. 항상 연습하는 건 아니야. 뭐가 다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뭐가 다른지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책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 그래서 전체 이게 every, all, both, always 이걸 물론 뭐 외울 필요도 있겠지만 얘들이 전체 긍정을 만드는 말입니다. 그말 앞에 not을 집어넣으면 뭐 every all 뭐 우리말 해석은 이런 뜻이죠. 모두 뭐뭐인 건 아니야. 뭐 not both 하면 둘다 뭐뭐인 건 아니야. not always 항상 뭐뭐인 것은 아니야라는 부분 부정이 된다. 그래서 not all of them are high school students. 뭔 소리겠어 이거? not all of them are high school students. 그래서 사람이 여러 명 있어. 사람이 여러 무리가 여러 명 있는데 무슨 뜻이겠다? 자, 이거 not 빼볼게요. not 빼면은 문장이 이렇게 되겠죠.
자, all of them are high school students. 이건 뭐예요? 그 사람들 다 고등학생이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 전부 다 고등학생이야. 원래 난 너는 위치에 넣어볼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All of them aren't high school students. 이건 무슨 소리야? 그 사람들 다 고등학생 아니다죠. 그렇죠? 전체 부정이죠. 이렇게 했더니 전부 다 고등학 전체 긍정이고요. 그 사람들 다 고등학생이야. 이렇게 했더니 전부 다 고등학생 아닌 게 됐고요. 전체 긍정 아니면 전체 부정이야.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더니 여기다가 전체 긍정을 만드는 단어 앞에 not을 썼더니 전부 다 고등학생인 건 아니야. 고등학생도 있는데 아닌 사람도 있어라는 부분 부정이 됐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도 not 빼고 먼저 써볼게요. Both of them raised a dog. 자, both of them raised a dog. Raise가 기르다라는 뜻이죠, 기르다. 그래서 어떤 사람 두 사람 있어, 두 사람. 두 사람 다뭐 했다? 개를 길렀다라는 얘기죠. 두 사람 다 개를 길렀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원래 이 문장에 not을 집어넣는 위치는 여기에 이 안에 뭐 들어있으니까 did 들어있으니까 여기다 not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다? 원래는 이런 문장이겠죠. Both of them didn't raise a dog. 이렇게 하면 두 사람 다안 키웠다라는 전체 부정이 돼버렸죠. 두 사람 다개안 키웠어. 근데 얘를 이렇게 안 하고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었더니 뭔 뜻이 됐냐? 그 사람들 둘다 개를 키웠던 건 아니야. 개를 키웠던 사람도 있지만 안 키웠던 사람도 있어 라는 부분 부정이 됐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요나 빼볼게요. 그러면 원래는 I do always watch TV 이랬는데 두가 여기 있진 않겠죠. 그쵸? 두가 얼른 얘를 쳐다보고 아 우리 집 저기다 이러면서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일반 동사니까 두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항상 TV 본다라는 얘기죠. 나는 항상 TV를 본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원래 이 문장에 not을 넣을 위치는 이 속에 두가 있으니까 그쵸? 꺼내가지고 not이랑 붙여서 이렇게 만들겠죠. I always don't watch TV. 그쵸? 이건 무슨 뜻이야? 나는 항상 TV를 보지 않는다죠. 전체 부정이야 이렇게 하면. 이것도 I never watch TV하고 똑같은 뜻이고요. 난 항상 TV 안 봐요. 이런 뜻이었는데 원래 not을 넣을 위치에 넣었으면 이렇게 되는데 전체 긍정을 나타내는 말 앞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무슨 뜻이 됐다? 자, 이때는 이제 얘를 쓰기 위해서 to가 나옵니다. I do not always watch TV 이렇게 하니까 내가 항상 TV를 보는 건 아닙니다. TV 볼 때도 있지만 안볼 때도 있어요 라는 부분 부정이 되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부분 부정 설명해 놓고 이제 전체 부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none, never, neither 이런 거 나오네요. none, never, neither. 오케이. 전체 부정 일단 써 있는 대로 하면 none of them are high school students 이렇게 돼 있죠. 오케이. 그래서 사람이 몇명 있는데 여러 명이 있는데 전부 다 고등학생이 아니다라는 뜻이고 이거랑 같은 뜻은 이거하고 똑같은 문장이 All of them are not high school students하고 똑같은 뜻이다. 그래서 none of them are high school students하고 all of them are not high school students하고 똑같은 뭐다? 전체 부정이다. 그 다음에 neither of them 하면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두 사람 있는데 두 사람 다 개를 기르지 않았다라는 뜻이다. 그 사람들 둘다개안 길렀어.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뭐 특별히 어려운 표현이 있나? 우리 중 누구도 수학 선생님 좋아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여기 B 문제는 해석을 보고 이게 부분 부정 해석인지 전체 부정 해석인지를 생각하고 하셔야 되고요. 뭐그 아이들 둘다 채소를 먹는 걸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명한 배우가 될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돈이 우리에게 항상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 둘다 재밌지 않다.
자, 뭐 간단한 요구사항이지만 얘들이 뭔지 구분해봐라. 뭔지? 부분 부정인지 아니면 전체 부정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녀가 항상 같은 시간에 점심 먹는 것은 아니다. 그의 부모님 둘다 살아계시단다. 얘도 마찬가지. 이러한 표현을 보고 부분 부정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전체 부정이라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포커스 102.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게 마지막이죠, 아마? 102가? 아니네. 생략 두개 있구나. 103까지야. 마지막. 자, 생략입니다. 생략 부분은 설명은 쉬워요. 생략은 설명은 쉬운데 막상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틀리는 경우가 많더라. 자, 그래서 반복되는, 뭐, 일단 반복되는 명사, 동사, 형용사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 moon shines at night and the sun in the daytime. 그래서 여기에 shines가 있어요. shines 여기 또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달이 빛납니다. 언제? 밤에. 그리고 태양이 빛납니다. 언제? 낮에. 빛난다라는 표현이 반복돼서 사용되니까 여기엔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건 짧은 문장에서 별 문제가 없는데, 긴 문장, 여러분들이 뭐 모의고사에서 만나게 될긴 문장에 갑자기 동사가 없어. 막 열심히 해석하고 있는데, 막 문제, 이거 1분 만에 풀어. 시간 배분해봤더니 이거 1분 30초 만에 풀어야 되는 문제들을 막 읽고 있어. 근데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동사가 없어. 그러면 당황한단 말이야. 그래서 the moon shines at night and the sun in the daytime. 이러면 갑자기. 달은 밤에 빛나고, 그리고 태양은 낮에. 이러고 있습니다. 태양은 낮에 뭐 한다고 했어? 빛난다. 여기에 이 글씨 shines가 안써 있어도 여러분들 눈에 보여야 된단 말이야. 보여야 된다고 얘가. 긴 문장 속에 생략되어 있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이거 중1 뭐 초등학교 때부터 했는 거야. Did you meet John? 했어. 그래서 너뭐잔 만났었냐? 그랬더니 Yes, I did고요. 이 did는 뭐 대신 왔다? Yes, I met John 대신 온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게 반복된 거 생략입니다. 별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비교된 문에 than이나 as 뒤에는 중복되면 생략될 수 있다. 그래서 Jack walks faster than Sam. 원래 이제 than에 대해서 좀 설명할까요? 여러분들 전치사하고 접속사는 구분할 수 있습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치사는 뒤에 뭐만 와야 되는 거? 명사만 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talk to 해놓고 여기다가 이런 거 쓰진 않죠. 그래서 talk to me 이렇게 쓰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무슨 격으로 와야 된다? 목적격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전치사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접속사는 뒤에 뭐가 올수 있는 거? 누가 다가올 수 있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접속사는 뭐 이런 거죠. When I was 9, 내가 9살이었을 때. 뭐가 뒤에 오는 건 똑같아. 뭐 뭔가 뒤에 와 자꾸. 뭐 뒤에 옵니다. 근데 명사만 올 때는 전치사라 그러고요. 주어 동사가 올 때는 접속사라고 하는데 이 구분이 사실 여러분들 좀 헷갈릴 때가 있어. 어떨 때 헷갈리냐 하면은 I washed my hands before I had dinner. 내가 손 씻었대죠? 내가 저녁 먹기 전에. 뭐 얘를 똑같이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 한 번은 저거고 한 번은 이거라서 내가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이때 before는 접속사인 거고요. 이때 before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치사, 접속사 뭐 같이 쓰일 수 있는 단어들도 있어요. 뭐 구분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일단은 이 for 3 years죠. 3년 동안. 그쵸? 그 다음에 나는 방학 동안 열심히 공부했다 할 때는 I 뭐 studied. 그래서 얘는 이 친구죠. 그래서 for는 뭐고? for는 전치사고 doing도 전치사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 뭐? 오케이, 그래서 while은 접속사다 뭐 이런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설명은 갑자기 왜 하느냐? 왜 하느냐? 자, then은 원래는 접속사예요. then은 원래 접속사입니다. then도 접속사고 as도 원래는 접속사입니다. 얘 같은 접속사란 말이에요. 얘 같은 접속사란 말이에요. 뒤에 뭐가 원래 원칙적으로 뭐가 와야 된다? 주어 동사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뭐 너보다 내가 더커뭐 이런 거 얘기죠. 뭐좀 바꿀까요? 인정 인정. 네가 더 크다 그래. 네가 나보다 더 크다. 원래는 이렇게 써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You are taller than I 이렇게 써야 돼요. 원래는 Danny 뭐기 때문에 Danny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주어랑 동사가 와줘야 된다고 원래는 이렇게. 그런데 마치 뭐인 것처럼 쓰인다? 마치 접속사인 것처럼 쓰인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건 뭐냐? 이렇게 해야 될 때,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때, 여기에 있는 얘 녀석이, 여기에 어차피 비동사 있잖아요. 여긴 비동사 있으니까 얘를 뭐할수 있다? 이렇게 생략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냐? Jam walks faster than Sam walks 였어요, 원래는. 원래 Dan이 접속사라 했으니까 주어랑 동사가 와줘야 돼. 잭이 Sam보다 더 빠르게 걸어 다닌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얘가 접속사라 했으니까 주어 동사가 와주는 게 원칙이야. 그래서 Jam walks faster than Sam walks고 walks 대신에 does를 써야 되는데 이 녀석을 뭐 해버릴 수 있다? 뭐 생략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많이 봤던 문장이에요, 그냥.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뭐 별거 아닌데요. 자, 얘뭐얘두 개는 별거 아니야, 그냥. 얘는 두개 별거 아닌데 얘는 중요합니다. 긴 문장에서 얘기했습니다. 뭐가 갑자기 생략돼 버리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헤맬 수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생략이구나. 뭐가 생략됐다는 걸뭐할수 있어요. 얘가 이렇게 써 있지 않더라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했어. 긴 문장 해석에서. 긴 문장에서 이러한 반복된 것의 생략은 해석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략되었는지를 찾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이 녀석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냐면, 일단 뭐 여기 예문. You may come if you want to 했습니다. 그래서 허락하고 있죠. 그쵸? 너 와도 돼. 만약 네가 오고 싶다면, 너 만약 오고 싶으면 와도 돼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If you want to come.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요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봅니다. 요렇게 해놓고. You may come if you want. 이래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봅니다. 너 이렇게 해도 해석이 잘 돼요. 너 와도 돼. 만약 네가 원한다면. 그러니까 여기에 to가 있어야 되는데, to가 있어야 되는데, to를 생략해놓고 문장을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면 이건 틀렸다. 반드시 여기에 to는 있어야 돼, to는. 얘는 생략할 수 있어. 어차피 여기에 있기 때문에, come이. 그 때문에 얘는 생략할 수 있어. 이렇게 써도 돼. 하지만 얘는 생략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얘는 생략할 수 있지만. 알겠습니까? If you want to까지 꼭 해줘야 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은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이런 부분 to가 있는 걸 보고 이렇게 설명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이 문법은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대부정사랍니다. 대부정사.
대부정사 하면 to 뒤에 동사를 생략한 걸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 안 써, 칠기 안 해놔도 다 되는 모양이네요. 역시 천재들이야. 대부정사라고 하는 문법이고 to가 없으면 틀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케이, 그리고 문제는 뭐냐? A는 생략된 걸 찾아라 이겁니다. 생략된 걸 찾아서 다시 써라. 제가 이거 할줄 알아야 된다 했어요. 이거. 그렇습니까? 지금은 짧은 문장이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긴 문장에서도 이걸 할수 있도록 여러분 훈련이 돼야 되는 거고요.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있나? 그 다음에 B에서는 생략할 수 있는 부분 생략해서 다시 써보랍니다. 반복된 걸 찾으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집은 나의 집이 아니라 제게 집이야. 네가 이곳에 머물고 싶으면 머물러도 돼. 나는 그의 사진 찍고 싶었지만 찍을 수가 없었고 뭐 특별한 건 없네요. 예, 그런 것들이고요. 자, 이 생략 파트는 설명은 쉽습니다. 설명은 쉬운데 선생님이 가르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여러분들 문제 풀으라고 그러면 왜 이렇게들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명은 뭐 제가 더할건 없어요. 반복된 거 생략된다. 됐습니까? 투가 없으면 안 된다. 됐습니까? If you want만 뜯게 있어도 여러분들 해석을 잘해. 만약 if 뭐 if가 만약이고 you가 너고 want가 원한다니까 if you want 붙여놓으면 만약 네가 원한다면 될것 같아. 근데 그러면 안될 때도 있다고. to가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근데 그걸 그렇게 못 찾아냅니다. 문제 그러니까 이 포커스 102는 여러분들 문제를 좀 많이 만나봐야 되는 문법이고요. 다양한 문제에 노출돼봐야 되는 문법이고요. 자, 그다음에 포커스 103. 주어 플러스 비 동사 당연히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설명이 몇 개로 나눠있냐면 1번 설명하고 2번 설명이 있는데 사실 1번 설명은 여러분들이 이미 교과서에서 만났던 거네요. 자, 시간, 조건, 양보의 부사절에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을 때는 주어 플러스 비 동사를 뭐할 수도 있다? 생략할 수도 있다 라고 했습니다. 진짜 배웠던 거 맞는지 한번 볼까요? 자, though she was poor, she was happy. 원래 문장은 이겁니다. 근데 though poor, she was happy 이렇게 할수 있다는 얘기네요. 오케이. 비록 그녀는 가난했지만 행복했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데요. 자, 예를 보고 양보의 부사절이라 하죠. 비록 뭐뭐이지만 이라고 해석되는 걸 보고 양보의 부사절이라 합니다. 자, 내 생략할 수 있어? 없어요. 생략할 수 있죠? 그쵸? 얘 생략할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얘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고 배웠었더라? 뭐였어요, 이거? Being poor, she was happy.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 어디서 배웠나요? 자, though she was poor, she was happy를 Being poor, she was happy로 바꿔 쓸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1학기 때인가 2학기 때인가 뭘 하면서 배웠어요? 이거 뭘 하면서 배웠어요? Being poor, she was happy 해도 된다는 거 뭐였어요? 이게 바로 분사구문이었죠. 분사구문. Being poor, she was happy. 그러니까 이거 분사구문하고 비슷한 문법인 거예요. 분사구문하고 비슷한 문법. 자, 그러면 이 문법도 마찬가지 뭐냐? 지금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갑작스럽게 긴 문장을 해석하고 있는데 Though poor She was happy. 이런 문장을 갑자기 만났어. 그럼 여기에 Though poor가 여기에 she was 생략됐구나. Though poor. 뭐? 비록 가난한 그녀 행복했어? 아, Though she was poor. 비록 그녀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주어 플러스 be 동사의 생략이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As he was a boy, he liked playing tennis. 자, 이 as는 뭐로 바꿔 쓸수 있는 거냐? 이거 해석해보면 그런 뜻이잖아. As he was a boy, he liked playing tennis. 그는 테니스 치는 걸 좋아했다. 그가 소년이었다. 그럼 이 as는 뭐로 바꿔 쓸수 있습니까? 이거 when의 as죠. 시간의 as죠. 그가 꼬맹이였을 때 이런 얘기죠. 그가 어렸을 때. When he was a boy. man이 아니고 boy였을 때, 어렸을 때. He liked playing tennis. 그는 테니스 치는 걸 좋아했어. 자,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앞에 분사구문이라 치자. 이 문법이 분사구문이면 얘하고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되면 된다? Being a boy, he liked playing tennis. 이렇게 된다는 거 분사구문이라는 문법 할때 배웠죠.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줄일 수도 있고 어떻게 줄일 수도 있다? 요렇게 줄였을 수도 있다. When a boy, as a boy, boy였을 때 he liked playing tennis. 자, 그 다음에 뭐 얘는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얘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오케이, 어떤 식으로 나오나 보겠습니다. If가 이끄는 뭐 그러니까 if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대요. if 주어 be 동사 necessary possible any. 자, necessary 뜻이 뭡니까? 이거부터 알아야 되겠죠? 필수적인이라는 뜻입니다. 필수적인. possible은 알 거고요. 그 다음에 자 any에 대해서 선생님 뭐라고 얘기한 적 있냐? any가 원래는 어떨 때 쓴다? 부정문에 원래 쓰이죠. I don't have any money. 그 다음에 또 어떨 때 쓴다? Do you have any money? any의 정상적인 사용 방법은 뭐다?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쓰는 거고 이거랑 반대되는 게 누구였습니까? some이었죠. I have some money. Do you have any money? No, I don't have any money. not이 있거나 묻는 문장에 그러니까 any가 정상적으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사용된다. 그리고 some이 반대다. some은 부정문도 아니고 의문문도 아닌 경우에 쓴다라고 했는데 근데 any가 예외적으로 뭐라고 했으면 any가 예외적으로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에 들어있으면 예외적 경우죠. 무슨 뜻이라 했어요? any가 무슨 뜻이 될 수도 있다? 어떤 뭐뭐라도 란 뜻도 있습니다. 뭐 이거 뭐 남학생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표현이긴 하던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오케이, girls can do anything. 자 이거 뭐 not 들어 있습니까 이거? 묻습니까? 다 아니죠. 그래서 이 뜻이 뭡니까? 여자아이들은 어떤 것이든 다할수 있어. 뭐든지 다할수 있어. 그래서 어떤 뭐뭐라도란 뜻입니다. 이때 애니의 뜻은. 지금 여기에 사용된 애니가 어떤 뭐뭐라도, 어떤 뭐뭐든지 이런 뜻의 애니입니다. 약간의란 뜻이 아니고요. 어떤 뭐뭐라도. 이런 구문에서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다르더라도 주어 동사를 자 관용적이란 건 원래는 틀렸는데 봐주는 거라 했습니다. 원래는 틀렸지만 봐주는 방식으로 생략해서 if necessary. if necessary 무슨 뜻이겠어요? 만약 필요하다면 if possible 뭐겠어요? 만약 가능하다면 if any 뭐 이런 표현들 어떤 뭐뭐이든지 간에 뭐 이런 것들 만약 어떤 뭐뭐라도 if any 이런 것들 쓰이기도 한다. 그래서 paint all the houses 집을 모두 칠하라 합니다. If it is necessary. it은 뭐 대신 왔냐 하면은 if painting all the houses is necessary 대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모두 칠해 만약 painting all the houses가 꼭 필요한 일이라면 집을 모두 칠하는 게꼭 필요한 일이라면 대신에 it이 왔는데 얘를 이렇게 날려버리고 if necessary. 꼭 필요하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뭐 이런 것도 뭐 가능하겠죠. Do it now. If possible. Do it now. 그거 지금 해. If possible. 만약 가능하다면 할수 있다면. 뭐 이거 원래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지금 중3이 아니라면 If you can 이렇게 하면 되겠죠. 원래 표현은 if you do it now, if you can 이거였어 원래. 근데 이걸 if possible 이렇게 쓸 수도 있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뭐 if any도 볼까요? 'Get me some cookies if there are any cookies.' 나한테 쿠키 좀 갖다 줘. 만약에 쿠키가 있으면. 근데 어떻게 해버려도 된다? 'Get
Give me some cookies, if any. 쿠키 있으면 좀 갖다 줘. 그래서 좀 이거라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란 뜻으로 if any 이런 걸쓸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특별한 거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 있나? 뭐 생략할 수 있는 거 찾아라. 모르겠네요. 뭐 refrigerator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오케이, 전부 다 최대한 해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업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서 찌끄러기 문법 다 끝났어요. 다음 시간부터 시험 문제풀이 뭐 이런 거 말고 정식 과정은 전체 문법 정리와 독해 파트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